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서울의 대표 축제 한성백제문화제가 21일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는 백제시대 4명의 왕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미리 가본 한성백제문화제 서정암 기자입니다. 2017 한성백제문화제가 오는 21일 개막합니다. 2000년 전 서울 한성백제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7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먼저 올해는 백제 4명의 왕을 집중 조명합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왕을 시작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고이왕과 최고 전성기를 기록한 근초고왕,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인 개로왕까지 각각의 왕을 소재로 한 공연이 요일별로 펼쳐지고 어가 행렬과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백제 하면은 대부분이 공주 부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백제 700년 역사 중 500년이 한성백제 시대입니다. 서울 송파가 백제의 시작이자 전성기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역사 문화거리 행렬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시작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까지 1.2km 구간에서 한성백제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화했습니다. 백제인이 살던 마을과 장터, 주막댕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내에 그대로 만들어지고 한성백제 시대에 즐겼던 내사냥이 시연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또 먹거리 장터에서는 그 시대 음식을 재현한 도시락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한성백제 문화제 기간 중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개로왕의 날로 각각 정하고 한성백제 갈라 퍼레이드 및 백제 마을에서 왕들을 주제로 한 공연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혼뿔 채화식과 갈라 퍼레이드, 학술대회와 착한 콘서트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암입니다.